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성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태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가지고요. 예, 좀 얘기가 좀 저도 이해를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불편하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고 화면은 잘 나오고 있을까요? 네, 잘 나옵니다. 잘 들립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는 책은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한글로는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제에는 반드시 이제 해야만 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DE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EI는 사실 저희도 잘 익숙치 않은 부분이고 저는 이걸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비슷한 제목으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 책인 줄 처음에 알았다가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직에 적용하는 건가 했는데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근데 사실 이거 관점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을 때이 다정한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자기가축화, 친화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인류와 다양한 생물들이 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인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적자 생존,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로 와전이 되고 이해되면서 좀안 맞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기 가축화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개는 인간과 한편이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네안데르탈린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호모 사피엔스와는 좀 다르지만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체격도 굉장히 좋고 근육도 훨씬 많고 더 강한 조직, 강한 인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네안데르탈린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이겨냈을까? 그리고 왜 현재 수많은 호모 종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유인원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유인원 중 하나인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침팬지 같은 경우는 공막이 전체적으로 까맣고 인간은 공막이 하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막이 하얀 동물 중에 하나가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공막이 하얀 부분이 서로 어디를 쳐다보는지 눈을 쳐다보는 걸로 인해서 서로 눈 마주침이 가능하고, 눈 마주침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되면서 가축화가 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게 되고 있는데요. 이 눈치가 다르게 얘기하면 친화력이고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가 가축화가 되면서 약한 부분은 버리고 강한 부분을 서로 나눠주게 되었다고 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조직은 처음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가 하나의 그룹이었다면은 호모 사피엔스는 이렇게 자기의 공통된 부모를 가지면서 자기 집단을 점점 확장을 시켰고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더 다정한, 그러니까 친화력이 있는 조직을 만들음과 동시에 자신의 집단의 위협이 되는 집단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는 유사하지만 다른 집단이었던 네란데르탈린을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현재 호모 사피엔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교 갈등, 그리고 인종 갈등이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그림처럼 좀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서도 수니파냐, 시아파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자신의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집단을 배척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의 내용인데 우리가 본 책은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인데 이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랑 사실 좀 다른 것 같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이 다정한 사람들, 다정한 것들이 자기 친화적으로 강하게 협력하면서
자라났다면은 이 조직화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자기와는 다른 조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배척을 하게 되고, 이런 배척하게 되는 것이 조직을 무너뜨리거나 조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될수 있다라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조직에는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ESG 경영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DEI 경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D는 다양성, E는 형평, 그리고 I는 포용성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하거나 인식된 차이, 그리고 인과학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면을 포괄하게 됩니다. 형평성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점에서 평등하게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공할 기회를 만들려면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마련된 공정성과 공평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포용성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고 환대받고 존중받고 지원받는다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그리고 행동과 감정, 즉 실천과 결과는 진정한 표현을 실현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 안에 있어야지 이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EI의 특히 다양성의 연구에 대한 거는 이거는 1980년대부터 실제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더 이전에 미국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흑인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별을 교정하고 보상을 하고 미래의 차별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64년에 민법에서는 15인 이상의 고용 시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서 2020년 6월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또한 보호 대상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종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겪기 어렵고, 피부색도 겪기가 어렵고, 종교는 사실 차별이 별로 없는 사회이고, 하지만 성별에 대한 차별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제일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 차별보다는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도 미국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이 DEI가 확산되는 영향력이 점점 넘치게 될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직원과 조직 정책과 절차가 DEI가 잘 유지가 되면 이것이 주변 고객, 이사회, 판매업자, 공급업자, 노동조합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파트너와 업계 소속 및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바 지역사회의 대들보 병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DEI는 필수적인 여정이라고 이 저자는 표현을 했는데, 이 DEI 여정을 크게 다섯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DEI가 뭔지, DEI가 필요한 건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수능 단계인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육아 휴직, 출산 휴직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인 것, 의무감이 생기면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단계가 수능 단계입니다. 하지만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DEI가 우리 목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조직 내에서 그것이 뿌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전술 단계고, 이 전술 단계를 지나서 이게 우리 조직의 삶에 항상 적용이 될수 있는 단계가 통합 단계입니다. 이렇게 돼서 DEI가 조직 내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된다고 하면은 조직은 변화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마인드와 조직의 그 체계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필요할 때마다 더욱더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통합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저자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좀 제일 어려웠던 게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들과 백인들 간에 이제 갈등이 노출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였었는데, 저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잘 몰랐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2020년 5월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썼다라는 혐의 때문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백인들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진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수갑을 찬 채로 목을 눌러서 8분간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 질식사하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흑인들로 하여금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지금 모두가 흑인에 대해서 아직도 차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랙 라이프스 매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유명 운동선수들도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이거에 대해서 조용한 시위 항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우리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도 여기에서 같이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흑인만이 이런 문제였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유럽에서는 이렇게 눈을 찢어진 눈으로 표현을 하는 인종차별이 계속적으로 있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에서는 이 DEI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 분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DEI를 어떻게 실행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이 되었는데, 이 책은 주로 각 회사에서 실행한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큼직하게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슬랙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전략 단계에서부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회사 내에 흑인과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사내 성명을 내고 공감과 애도를 했으며, 흑인들에게 혹은 유색 인종들에게 감정 휴가라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휴가를 낼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이 그 회사 내에서 유색 인종과 흑인들이 본인들이 회사에 대해서 따뜻하게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보다 많은 소수인들이 활동을 할수 있게, 그리고 회사 애착을 가질 수 있게 인종별, 종교별 혹은 언어나 성적 소수자들이 소수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임원들에게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커뮤니티가 회사 내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서로 지지해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라고 표현이 되는데, 임원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커뮤니티별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회사로 다시 힘을 모아주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오라 헬스라고 하는 회사는 새로운 1차 의료를 도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내용 자체가 아픈 환자로 돈 벌기보다는 환자의 건강 유지를 돕겠다라고 함으로써 아예 회사의 자체가 DEI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다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로 시작을 됐습니다. 그런데 좀 회사는 자기네들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부 감사를 통해서 DEI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임원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잘하고 있고 성적 차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직원들은 인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감사 전에는 경영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원진들이 적극적인 감사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감사가 진행이 될때 개인의 출처가, 제가 개인의 출처가 보장된다 표현은 잘못 쓴것 같습니다. 개인의 출처가 이제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고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감사에서 표현된 정보를 통해서 이 내가 있는 조직이 개선될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라 헬스는 DEI 전문팀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고 이런 다양성 조화의 비결은 직원들의 솔직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PWC라는 회사 에 대한 사례인데, PWC는 다른 회사보다 DEI에 대한 시작을 일찍 하였고,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서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DEI가 노출이 된게 역시 인종 문제였다고 합니다. 성차별은 지금은 많이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 개선안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인정 문제를 편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프로그램은 지식만 간드릴 뿐 감정적인 측면을 담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DEI의 활성을 위해서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 혹은 이 프로그램의 실수가 있으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행성할 때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은 변화에 필수적이고 이 사람들을 반대가 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치기 대신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끌어들였을 때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혹은 끌어들일 때 비난이 돼서도 안 되고 사과가 되어서도 안 되고 투명하게 받아들이고 껄끄러운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문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 DEI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모스 애덤스라는 회사는 성별 다양성 프로그램을 열심히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채용할 때는 약55% 정도의 여성이 채용이 되는데 12에서 14년 정도 지났을 때 파트너급에선 여성이 25%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재적인 출산이 여성의 취업 기회를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스 애덤스는 유능한 여성 리더를 발굴해내고 이 리더들이 임원진에서 자리를 잡고 그 효과가 아래로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팀원들이 구축이, 여성 젊은 팀원들이 커리어가 구축이 될수 있다, 나도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이 조직이 여성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더욱더 진보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 직원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이자 옹호자인 멘토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스폰서이자 옹호자인 멘토가 유능한 여성 리더이기 때문에 용수한 여성 리더를 계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한 인재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스 애덤스를 관리하는 분은 리더십의 강점 중에 가장 큰 거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안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걸 잘 하기가 어려운 게 유사성 인지 편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크게 선호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종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역, 학벌 혹은 이제 학교 학벌이라고 지역에 대한 거, 학벌에 대한 거,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과나 직종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좀 보조해 줄수 있는 게 약간 강제적으로 법적인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소덱소라는 회사인데요. 소덱소 회사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직원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덱스는 흑인 직원이 약 3,400명 정도가 우리는 승진 배제되고 있고 사내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사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봉사와 진보의 가치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승진은 외부에서 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DIA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걸리니까 되게 충격을 컸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북미에 있는 상위 관리자 700명 중에 흑인은 18명밖에 없었고, 그중에 최고위 직책인 188명 중에서는 흑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임원진은 직원이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이후에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임원진과 직원이 인식하는 차이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직원을 위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임원들은 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직원은 40%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직원의 의견이 고려된다라고 했을 때 임원은 약 4분의 3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은 절반 이하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도 되고,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임원들이 역시 4분의 3 정도였지만은, 직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직장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소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대표적으로 백인 남성 경연진을 DEI 프로그램에 대거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DEI 프로그램은 법적인 요구,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가 봅니다. DEI를 하도록 법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QI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DEI 프로그램이 미국은 이제 경영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법적인 요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다른 차별화의 요소이자 또 동시에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임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우리 병원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DEI가 이거 제대로 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봤을 때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뭐 단일 민족 국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종 차별에 대한 건 사실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적 소수자는 요즘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차별이 금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나, 아직은 성적 소수자가 표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조직에서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있는 부분인데, 이 성차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법적인 부분에서 의무만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좀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전만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차별이나 언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긴 하지만은, 뭐 사투리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좀 갖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지만은, 제가 사실을 좀 느껴봤을 때 우리 순천향 병원이라는 조직 내에서는 이 차별을 별로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기사에 나왔었던 한 장면인데, 출산 휴가 쓰겠다니 사표 쓰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신 후 66%가 경력 단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출산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출산할 때 적극적으로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도 잘 사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복직을 할때그 원래 일하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육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째 임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2022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헤어질 결심 속 탕웨이처럼 중국 동포 강병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회진 돌거나 보면은, 우리 직원은 아니시지만은 간병인들 중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도 좀 간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직은 아니지만 DEI가 확대되면은 주변과 그리고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순천향이 인간사랑 관점에서는 좀 고민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인수 교수님도 계시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문화 가정의 출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거는 출생아 숫자는 줄어들 수 있는데 다문화 비중이 2020년에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다문화 친구들이 점점 사회에 나오고 있고 학교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피부색이나 약간 발음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차이를 두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좀만 지나면은 이제 다양한 한국 사회의 사람으로서 저희 병원에 이제 직원으로 이제 들어올 시기가 곧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나 생각이 있을까 싶고요. 아마 김희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산하시는 분 정말 아마 다문화 친구 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충남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도 인구 217만 명 중에서 약 12만 명 정도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충남권의 비율로 따지면은 5.6%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도내 외국인 주민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있는 인구 중에서 경기권이 가장 많고 서울인은 많지만은 충남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권역에 있는 우리 다문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점점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DEI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기사에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한국어로 이제 좀 어설프게 얘기했더니 의사가 다짜고짜 다음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 출신 결혼 2주 여성인 누구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말이 좀 어눌하다고 시험관 시술은 비싸요. 당신 돈 있어? 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더라도 환자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포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ESG도 강제가 좀안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DEI는 더 강제되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 필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뭔가 다르다고 하면 반대 의견이 개시가 쉬운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는데요. 문화적인 차이가 크긴 하지만은 곧 다가올 현실이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슬라이드 제작하려고 슬라이드에 서식을 끌었었는데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같이 났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이 걸음은 한 인간에겐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DEI가 이게 뭔가 필요한 건가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힘들지만 첫한 걸음이 우리 순천향 전체에 큰 도약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이 책에 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태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처럼 뭐 다이버스하게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맥락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책의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이런 그 혹시 앞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차별의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되게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그런 이제 DEI라고 하는 그 내용을 조직에 이제 적용을 해서, 물론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현실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태성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인종 문제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 성소수자가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그 익스포저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도
완전히 나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고 뭐좀 다르긴 한데,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질적이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그 오래된 뭐 문화처럼 돼 있는 뭐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른 어떤 그 차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에 예를 들어주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흑인들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있던 흑인들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와서 거기에 그 국민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안태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가까이는 뭐 5년, 10년 이내에 우리도 프랑스처럼 굉장히 다문화된 그러한 뭐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그 다인종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구성하게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병원에도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 병원이나 이런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가짐,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시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은 물론 사실 원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지만 저도 읽으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아까 안태성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김인숙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그 책에 대해서. 우선 저는 책 제목을 보고 그 다정한 이런 책을 읽기 전에 아 그러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다행히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나이키랑 아디다스 광고가 제일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랑 아디다스 광고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대외적인 그런 것에서는 DEI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선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도 그 본사에는 흑인 직원의 비율이 한 3%가 채안 된다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조선대가 사건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신경외과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한테 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뭐 쏟아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우리나라는 아직 뭐 유색인종 이런 건 덜하지만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분만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인 여자분이 이제 외음부에 그한 60cm짜리 큰 시스트가 있어서 수술을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보험이 없어서 그 비보험을 설명하고 이제 수술이 큰 수술이 아니어서 한뭐 300만 원 정도면 될것 같아서 얘기를 잘해서 이제 수술을 잡았는데 환자가 입원하는 날뭐 원무과에 왔다가 화가 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안태성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원무과에서 너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환자를 흥분시켜서 환자가 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집에 갔다고. 그래서 제가 업무팀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뭐 이전에 다른 외국인들이 나중에 뭐 돈을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서 그냥 미리 한뭐 700인가 800만 원을 불렀더니 환자가 기겁하고 갔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국인 저희가 과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산부인과는 외국인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과든 부인과든 외국인 비율이 많아서 뭐 특히 중국 사람 보험이 없는 사람도 꽤 많고 뭐 중국의 포텐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꽤 포텐셜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이 진료를 보러 오지는 않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원무과 했는데 원무과에서 이제 환자를 계속 돌려보내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약간 그 업무팀장님이랑 얘기는 했는데 조금 그쪽에서 이렇게 환자를 볼 때, 물론 환자가 이제 돈을 안 내고 가는 환자도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어서
쪽에서 조금 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불법 치료자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냥 밖에 나가서 설명 들으세요라든지, 그냥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거 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신창에 한 30%가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창의 주민의 30%가 외국인이라고 하고, 거기 이제 고려인 마을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희 애기나를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그리고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려인이 이제 우리나라 어쨌든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강조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약간 포용력을 가지고 이제 어차피 저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만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곧 우리는 우리 병원에 직원으로 정말 들어온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산모가 뭐 돈을 안 내고 한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산모에 대해서도 이제 혹시나 사실 업무팀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만은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그런 말 하잖아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역으로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제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잖아요. 이 흑인이 뭐 저기 중서부 테네시인가 어딘가로, 멤피스인가? 어디,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락부락한 백인의 문신하고, 뭐 대머리에 뭐큰차 몰고, 우리 영화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백인 루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층, 약간 백인의 하층이고 교육 못 받고 뭐 약간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그것도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사실은. 흑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농구를 잘한다, 뭐 백인은 아이스하키를 잘한다. 사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100%다 극복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 책에서 이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넘어서야 이제 좀 국한에서, 우리 조직의 국한에서 조직이 조금 더잘 유지가 되고, 조직이 원래 목표로 했던 어떤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크게 보면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뭐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작게 보면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런 게 극복이 돼야 조직의 기본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어서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조직에만 국한시켜 보면 조직의 어떤 발전, 그리고 이제 목적 달성,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작게를 보면 우리 지역사회 모두에 다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기려욱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오늘 토의된 내용, 그리고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태성 교수님이 제가 계속 본것 중에 가장 PPT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이랑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들 이제 연수 가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제가 연수 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어느 날 저는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말을 잘 못해서 내 뜻이 그 우리 연구자 미팅이나 뭐 이렇게 또좀 약간 직급이 낮아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감정을 계속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 보다가 김인숙 선생님이 말한 그런 환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좀몇 환자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볼때아 미국에 있었던 저희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 이분들도 그런 분이 아닌데, 나랑 똑같은 경험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역지사지를 하고요. 또 농담으로 오늘 아침에 진짜 이런 얘기 했는데요. 회진을 도는데 아마 조선족이라고 뭐 중국 동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우리 의료원인 것 같습니다. 이 간병인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저희니까 저희 문화가 좀 발전하면 대한민국 문화가 발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었습니다. 네.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김준혁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김준혁 교수님도 감사 한 마디 부탁합니다. 지금 드리옥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오늘 전신 마취 10명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외국인이었거든요. 보면은, 어제만 해도 외래 환자 중에 외국인이 한 5명이 있었고, 아마 이런 비율은 아마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우리나라 말을 잘하면 마음 편하게 진료를 볼수 있는데, 대부분 말이 서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 통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통역하는 분이 따라온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래도 진료를 보는데 전화 통역하는 경우에는 또 시간이 다른 환자분들에게 두배세배 걸리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기록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미국에 1년 있다 보니까 처음 초창기에 영어가 좀 짧을 때 똑같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수준이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좀 정성껏 안 봐준다는 느낌이 들면 분명히 환자들도 제가 과거에 그런 했던 경험들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인종 처음에 초기에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아직도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로 흑인 기업 내 흑인 문제를 많이 부각을 시켜놓고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균등하게 뭔가 기회를 주고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 병원에서는 과연 그러면, 저희야 흑인들이 병원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과연 무슨 어떤 차별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병원이 이제 순치향 계열이다 보니까 지금, 순치향 출신들이 한70% 이상, 지금 이제 스태프들이 특히, 유지하고, 이제, 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과연, 혹시나, 우리가 이 순천향 출신들이, 혹시 비순천향을, 좀 차별하지는 않고 있나라는 거 한번, 물론 그런 건 저도 관찰하진 못했지만, 혹시 그런 걸또 고민하게 됐고, 과연 내과 계열과 외과 계열은 똑같이 또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있나. 또, 시니어 교수와 주니어 교수들, 과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지,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진료조 부서, 그리고 신입 간호사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일이 서툴다라는 이유만으로 혹시나, 직장 내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병원에 분명히 약자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자들을 어떻게든지 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원내 커뮤니티가 편하게 이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커뮤니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은 그 블라인드라고 보면은 이 웹이 있는데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 그럼 다행히 천안에 대한 불만은 별로 올라오진 않는데 얼마 전에 올라온 거에 보면 주차 문제가 또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3교대 하는 그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밤에 멀리 있는 주차장 가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면서 밤에 혹시나 통구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듯이, 원내 보면 저희가 지금 사실 간호사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율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배려가 혹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모자르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게 됐고요.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많이 콜센터 직원분들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 내 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배려 모자르지 않는지, 그런 걸또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책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원내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이런 거를 균등하게, 각 직급별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여서, 이게 병원이 잘 융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됐고요.
뭐 다시 한번 특히 외국인 환자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보직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책의 제목과, 물론 이제 원제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조직, 우리 병원의 입장에 맞추어서 아마 잘, 정말 미국하고 우리가 다르죠. 사실은 우리는 뭐 인종차별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차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우리 한 2,300명 되는 직원들의 다양한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다이버시티를 우리가 다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결국은 튼튼한 조직이 되고, 그 튼튼한 조직이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김유혁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의 이제 이 책에 대한 감상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 책은 첫째 제목이 너무 좋아서요. 다정한족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 경영세대하고 좀 달랐거든요. 대개는 뭐잘 나가는 조직, 뭐 아니면 뭐 사업 이런 얘기만 됐었는데, 조직의 그또 특성의 그 내부적인 구성을 좀 이렇게 다정화라는 표현했던 게 너무 눈에 이끌렸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학을 많이 했던 사람이나 너무 숫자라든가 좀 객관적인 딱딱한 어떤 이성적인 걸 많이 강조하는 부분, 특히 경영에서도 그런 수치화가 되고 또뭐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제목이 확 끌려서 이 책을 좀 권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간에 좀뭐 병원에 공식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전체로 보니까 여기 아까 말한 뭐큰 틀에서는 그런 인화적인 부분을 한번 강조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그 조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가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다 인정하고 같이 한 틀에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힘, 인화력이죠. 막 그게 뭐 조직의 큰 힘이 되고 바탕이 되고 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해석했습니다. 또한 뭐 제가 또한번 저기 안태성 교수님이 그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한번더볼수 있게 나중에 한번 유튜브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태성 교수님 굉장히 복잡한 내용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이게 유튜브로 이제 다시 또 올라올 텐데, 많은 우리 병원의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11월 향설의 서재는 이곳으로 마치겠고요. 12월 아직 향설의 서재는 발표자와 책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성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